네, 저는 박명심이라고 하고요. 올해로 이제 31살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함경북도 원성군에서 198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국 드라마와 이제 음악을 이제 담은 DVD를 이제 팔았다는 제목으로 어머니께서 먼저 잡히셨는데, 그때 제가 엄마와 함께 이동했다는 이유로 이제 저는 잡혔었습니다. 제가 몸에 뭘 감추지 않았나 그러면서 들어가자마자 저를 이제 홀딱 베끼고 알몸으로 체조를 시키고, 예, 그리고 남자 보이원들은 밖에서 구경하고 여자 보이원이 들어와서 저희 알몸을 다 진, 막 손가락까지 넣으면서, 네, 그렇게 검사를 했었고요. 강냉이가루 곰팡이가 둥둥 떠 있고 간이 전혀 없는 그런 걸 이제 물에다 풀어서 주는데, 저는 먹을 수가 없어서 거의 한 열흘을 굶고 나니까 이제 제가 심장 쇼크 와서 3일을 누워 있다가, 그때 이제 정신 차려보니 온몸에 멍투성이에 머리가 많이 빠져 있었고 여기저기 정말 너무 맞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 맞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쓰러진 후에 이제 일어난 일이라서. 네, 제 이름은 김승철이고요. 올해 나이는 제가 56입니다. 고향은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 샘물동입니다. 제가 그 러시아 갔을 때 제일 우리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국경을 건너서 러시아 땅에 들어서니까 여권을 회수했고, 우린 그 숲속에서 정말 피땀 올며 벌어서 집에 거의나 돈을 못 보냈거든요. 저희가 그 러시아 벌목장에서 숲속에서 일을 할때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밤에 이제 10시, 그때 러시아는 그때 날이 깁니다. 그때 정말 쉬지 않고 그 영하 한 30도 되는 그 데에서 거기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일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번 돈이 현지 러시아 벌목공들 버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러시아 가서 돈 버는 거하고 현장에 가서 우리 느끼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해외, 특히나 해외 북한 근로자들의 그 기본적인 권리를 그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북한 근로자들이 나가 있는 해당 국가에 그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제 이름은 지현아이고요. 나이는 37, 함경북도 정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99년도에 두 번째 강제북송 당했을 때, 인신매매로 이제 강제북송 당한 북한 여성들이 있었어요. 탈북 여성들이죠. 그래서 이 여성들을 이제 북한 당국은 단일 민족을 운운하면서 이 여성들이 임신돼가지고 온그 아이를 이제 일을 시켜서 강제 낙태하고, 또 이제 마취 없이 수술을 했어요. 저 역시도 임신된 지 3개월째 마취 없이 강제 수술을 당했어요. 여성에 대한 인격 모독, 그리고 이제 임산부들에 대한 학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름은 김필주라고 하고요. 나이는 31살이고, 고향은 함경북도 샛별군입니다. 그 6개월 남짓한 시간 속에서 참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개 처형도 그때 봤었고, 제 바로 옆에서 저보다 2살 어린 여자애가 굶어 죽는 모습도 봤었고, 사람이 죽을 때 목숨은 붙어 있는데 파리들이 먼저 달라붙더라고요. 이제 눈과 코, 입, 귀. 이제 구멍이라고 생긴 곳에는 파리들이 먼저
달라붙는 거 보고 저는 당시에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 자리를 떴었었는데 그날 저녁에 개가 죽었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이제 훔쳐 먹어보기도 하고 주워 먹어보기도 하고 사람이 총에 맞는 것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실제 옆에서 죽어나는 네 동생뻘 되는 아이의 숨이 넘어가는 네, 장면도 이제 목격을 했었습니다. 계속 굶어 죽고 많이들 죽어나가니까 나 또한 이제 언젠간 저 신세가 될 것 같아서 죽지 않기 위해서 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이고요. 1986년 함경북도 운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산 사람부터 뭐 살고 보자 이런 말이 되게 흔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귀신이 날 쫓아와서 죽이든 말든 배고프니까 뭐 묘비라도 가져가서 뭐 추운 사람은 장작으로 떼고 배고픈 사람은 그걸 뭐 장작으로 패서 장마당에 내다 팔아서 음식이나 바꿔 먹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사회적 범죄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옥수수 30kg 때문에 살인을 저질러서 공개 처형 당하기도 하고 저희 이름은 김혜숙입니다. 그리고 저는 1962년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975년 2월 말 평안남도 북창군 속산리 제18호 관리소로 그때 끌려갈 때는 13살 제 나이가 그때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유 없이 이유 모른 채 28년 동안 살고 있다가 그 후에 나와서야 제가 알게 된 것이 할아버지가 6.25 때 한국으로 월남했다는 이유인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알게 되었지만 우리 동생들 아직 3명은 거기에 아직 수감되어 있는데 43년째 가는 아직 이유를 모르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원이나 보이부, 일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주민을 보면은 싹 이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오라고. 가면 거기에 와서 이렇게 앉으라 하면 거긴 우리 이렇게 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앉는 자세가 애들이나 어른이나 거기 앉으라 하면 그 자세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관리소에서는 앉으라 하면 이렇게 하고 앉으면 이게 대가리 들고 아가리 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기가 가려춤도 땅에다가 안 뱉고 우리 이주민 들고 입에다가 탁 매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거기 막 서슬아치면서 막 뜨끈뜨끈한 거 들을 때에 막 서슬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부역질하면 막 거기서 때리고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매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저 부모를 우리가 잘못 만났으니까 이런 데서 저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반항도 못하고 북한 죄 없이 묻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루빨리 그런 속에서 내오자면은 유엔 거기서 자꾸만 제재를 강화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 이런 걸 다 철폐해가지고 안에 죄 없이 묻혀 있는 사람들을 좀 다 하루빨리 내와가지고 정말 그들에게도 자유의 삶을 좀 안겨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바람이에요. 제 이름은 박광일이고요. 올해 나이가 42세고 태어난 것은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강구역 연지동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 때 비디오 테이프를 6개 얻게 됐는데요. 그때 그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민국에서 만든 드라마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가 들어있었고 남조선에서 만든 드라마를 봤다는 것이 북한의 법에
예, 걸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탈북을 했는데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10월 만에 중국 공안에 다시 체포돼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후에 북한의 한경북도 더보이브 반탐처에서 예, 60일 동안 예,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간절꺾기 고문, 뭐 비둘기 고문, 뭐 물귀신 고문, 뭐 전기 고문, 뭐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예 그런 그 고문을 예 경험을 했습니다. 북한에는 뭐 고문이라고 하는 경우 북한의 정권 차원에서 진행되는 고문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북한의 어느 뭐 그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예 그런 것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뭐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서 각종 구금 시설 내에서 강제 구금 당하고 인간이하의 그런 고문 행위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그 북한의 모든 강제 구금 수감자들 하루속히 국제사회가 그들이 그런 강제 수감과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